그러니까 저도 신이 될 수 있는. 예, 예. 위험해요. 아, 그러지 마요. 김준현 씨는? 보미교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 하고. 네,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혼자, 여기에 혼자 왜 웃어요 자꾸? 아, 웃으세요. 여기에 혀가 닿는 사람이 없다. 아 그리고 닿으면 결혼 못 한다는 얘기 있어요. 진짜요? 닿으면 시집 못 간다고? 네. 안 닿으면 가는 거야?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바보인데? 우리 카메라 다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닿는 거 아니에요? 안 닿아요. 저 결혼할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보이시겠어요? 네. 오늘 스펀지 스페셜 주제가 이겁니다. 인간은 왜 코를 만지는가? 과연 인간은 왜 코를 만지는가? 함께 보시죠. 호흡과 냄새, 발성을 돕는 기관, 코. 당신에게 코는 어떤 의미입니까? 코는 얼굴의 중심입니다. 코는 하늘의 힘을 받아들이는 관문입니다. 코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는 부모님이신 선물입니다. 어떡한 콧날을 가진 이에게 코는 부모님의 감사한 선물. 그렇다면 이분에게 코란? 나에게 코란? 하나의 건강의 상징입니다. 여름에 저마다 코의 생김새와 쓰임새는 달라도 똑같은 사실 한 가지. 도대체 인간은 왜 코를 만지는가? 스펀지 스페셜에서 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코를 몇 번이나 만지고 계십니까? 안 세봤지. 안 세봤죠. 거의 잘 안 만지는데.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밖에 안 만지는 것 같은데. 그냥 세수할 때나 아니면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뭐 요 정도 하는 거 말고는. 글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세번 세본 적도 없고. 영국 의학자들에서 소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한 시간당 많게는 23번까지 코를 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세어봤습니다. 히파키오 마이티 마우스와 시스타의 막내 다소. 왜 이렇게 왼쪽 세대에 시는 겁니까? 이행시 촬영하려고. 관찰 주제를 모른 채 시작된 촬영. 이들은 과연 몇 번이나 코를 만질까요? 아, 이러면 아... 가능하죠. 모르게 촬영한 거예요. 신곡 녹음 작업이 한창인 마이티 마우스의 녹음실. 평소 단아게 많던 모습은 사라지고 음악에 집중한 진지한 모습입니다. 아쉬울이 얼굴로 손이 가더니 입술을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다음은 코? 아, 계속해서 입술만 물어뜯습니다. 이만 습관 같은 게 있을 때? 저는 좀 이게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 입술 물어뜯고. 평소 입술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는 쇼리.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코만 빼고 얼굴 이곳저곳을 만지고 또 만지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른 아침 미용실에 찾은 시스타의 다솜. 헤어 손질의 한창인데요. 날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간지러운지 자꾸만 손이 얼굴로 향합니다. 코에 근처까지 다가간 손. 이번엔 코를 만질까요? 곱게 한 메이크업이 지워질 걸 걱정해서인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떼어낼 뿐 코를 만지진 않습니다. 한편 마이티마우스의 녹음실에서는 충격 고백이 벌어집니다. 뭐? 제가 한 여동생이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쇼리 씨가 혼자 와서 상담을 받고 왔다 그러고요. 그랬는데 걸린 거예요. 내가? 왜 그래요? 너 예전에 그걸 걸렸잖아. 아니, 성취의 발언에 당황한 시오. 코가 서두르시 합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계속해서 코를 만지는 모습. 나 진짜 어떡하지?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시오리.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코를 만지더니 어설픈 병을 늘어놓습니다. 골라야 될 텐데. 아, 그때 얼마 전에 그 두피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였어. 그래서 간 김에. 그래요? 아, 진짜요?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아니.